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TRS 행정법 쟁점 답안지입니다. 책에 대한 소개와 활용법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마 이제 신림동 법문서점이나 이런 서점, TRS 아카데미에서 판매가 될 테고, 인터파크에서도 판매가 될 겁니다. 이 책은요, 분량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분량까지 줄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면요. 여러분 이제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물론 나중에 쟁점 번호를 좀 붙여드리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쟁점 번호를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요. QR코드가 있죠. 이 QR코드는 여러분 폰으로요. 폰으로 촬영을 하면 곧바로 유튜브로 연결됩니다. 유튜브로 연결되는데 이 QR코드는요, 이 쟁점의 논리 맥락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모든 쟁점에 다 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 책을 보면 핸드폰 이어폰을 끼시고 최신폰은요, 갖다 대면 QR 스캐너 별도의 어플이 없더라도 핸드폰에서 자동으로 QR 스캔을 합니다. 만약에 구형폰에서 안 잡히는 분들은 네이버 렌즈로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논리 맥락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 TRS 단어가 있죠. TRS 3단계 연상 단어입니다. 트리플 리마인드 스타디인데, 3단계 연상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답안지, 행정법 주관식 사례 답안지에 써야 될 최소 분량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그대로 위에 뽑아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장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문장화시키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이 이 책이 지금 총 쟁점을 다 합하면 한 24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러분 240페이지를요, 페이지 240페이지를 여러분 30분 내 복습이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걸 한번 훈련해 보셔야 돼요. TRS 단어만을 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면 실버 원칙과 관련해서 QR코드에는요, 실버 원칙의 논리 맥락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TRS 단어를 보면서 실버 원칙에서는 요건 쓰고, 요건 중에 보가치 있는 신뢰, 보가치 있는 신뢰가 있으려면 귀책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이때 귀책사유란 적극적 부정 또는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 그리고 주관적 범위는 관계인 모두로 판단한다. 이렇게 문장화시키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누적적 보습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자, 이런 쟁점이 있죠. 쟁점이 있으면 웬만하면 학설 및 판례로 이름 위주로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판례도 최대한 압축이 되어 있어요. 학설 및 판례 검토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책은 사안의 경우 이렇게 소결도 키워드를 가지고 사안 포섭하는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실권의 법리 QR코드를 통해서 논리 맥락을 익히고 여기는 이렇게 실권의 법리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예를 들면 실권의 법리 요건 중에서는 취소사유, 철회사유가 있으면 알고 행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불행사하고 있을 때, 이런 불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정당하다면 행정청의 취소권, 철회권은 실권, 권리가 실효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을 익히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트리플 리마인드 스타디 TRS 행정법에서 TRS 행정법 쟁점 답안지, 이 해당 교재는요, 행정법을 쓰는 모든 시험에 다 통용이 됩니다. 모든 책에 다 통용이 되는데, 이 책과 관련해서 먼저 제가 QR코드 있죠. QR코드는 논리 맥락을 강의합니다. QR코드 그리고 실전 강의를 5회 분량으로 촬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 강의를 보통 강론까지 다 합하면 한 15회 가까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차이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본인의 실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QR코드는요, 모든 쟁점별 논리와 맥락을 익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전 강의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 사례와 관련된 실전 강의입니다. 사례의 출제 포인트,
사례의 출제 포인트와 그리고 사례에서는요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에서 쟁점을 찾아야죠. 질문 유형도 좀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사례 해결의 팁, 사례 해결의 팁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쟁점 추출에 관련된 내용, 이게 가장 중요하죠. 쟁점을 못 찾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 강의에서는요 행정법을 처음 익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기본 개념을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논리와 맥락을 여기서도 가르쳐 드립니다. QR코드에 있긴 하지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학설에 이름만 쓰여 있는 것이 있는데 학설의 내용도 심화학습을 합니다. 학설 판례 내용 뿐만 아니라 판례는요 행정법 사례는 판례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판례에 대한 중요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도 합니다. 중요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까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이 완전히 처음이라면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행정법이 처음이 아니라면 사례풀이에 가장 적합한 실전 강의를 오해 분량을 듣습니다. QR코드는 무료니까요. 그냥 쭉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요. 우리가 지금 실내보호를 한번 배웠죠. 실내보호가 나오면 예를 들면 쟁점의 논리 맥락은 뭐냐면요. 맥락 전체 흐름에서 보면 실내보호는 앞에 카테고리는 일반원칙이죠. 행정법의 일반원칙입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관습법과 마찬가지로 불문법원이에요. 문제화되지 않은 법원이죠. 이런 불문법원은요. 법률우위원칙에서 나옵니다. 법률우위원칙은 성문법 위반뿐만 아니라 불문법 위반을 포함합니다. 이런 법률 우위원칙 앞에 카테고리는 법치행정의 원칙이에요. 행정은 법에 합치해야 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이죠. 법치행정의 원칙 중에 세 가지 원칙 중 법률 우위원칙. 법률 우위원칙은 성문법 위반과 불문법 위반으로 나눠지는 불문법원. 그 중에서도 관습법, 뭐 일반원칙, 그 중에서 일반원칙. 일반원칙 내에서도 실내보호원칙이 됩니다. 이런 법치행정의 원칙을 준수하면 합법이 되고요. 위반하면 유법이 됩니다. 따라서 실내보호원칙을 위반하면 결국 법치행정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논리 맥락이에요. 그리고 이런 논리성은 나중에 보면 이런 실내보호원칙은 결국 실내보호원칙에 위반하면 위법이 되죠. 이런 행정적인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건 어디서 한다? 소송에서는 본안 판단에서 한다. 그래서 소송 구조하고의 논리적 연결점까지를 공부하는 거. 이걸 QR코드에서도 가르쳐 드리고 기본 강의에서도 합니다. 실전 강의에서는요 사례풀이에 특화된 강의입니다. 5회밖에 안 해요. 기본 강의는 행정법에 가나다라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자, 이 책의 활용법 목차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머니 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험에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보면서 여기 안에 보면 조문 같은 것도 많이 돼 있어요. 실제의 조문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조문의 키워드까지 다 잡아놨습니다. 조문의 키워드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요. 시험에 가장 최선으로 쓰는 법, 그리고 나중에 사안포섭하는 법도 써 있어요. 사안포섭에서 판례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사안포섭을 했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TRS 단어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전체를 다 복습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면 여러분의 행정법 주관식 시험에서 고득점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책을 활용한 이런 강의는, 이 강의는 TRS 아카데미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TRS 아카데미 co.kr이고요. 그리고 다음 카페에서는 도원행정법이라고 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이런 행정법 쟁점 답안지를 활용한 여러 가지 강의가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